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객분들한테 개봉 전에 영화 보여드리는 자리라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또 각별하게 찍으신 작품이니까. 이 자리가 제일 부담되죠. 왜냐하면 물론 언론 기자 시사 했긴 했지만 개봉 전에 이 관객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 제일 떨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봉 전에 이렇게 오늘 날씨도 구준데 귀한 시간 내셔서 먼저 만나게 돼서 진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끝나셨어요? 성의가 없잖아. 아이고 뭐라 그래요. 두 마디는 해야지. 한 마디는. 아니 감독님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빌드업이 있잖아요. 점점. 좀 이따 기다려보죠.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GB에서 두 분이 어떻게 빌드업 하시는지 눈여겨보기로 하면서 근데 제가 안내를 한번 드리기도 전에 여기 이미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이랑 막 감상을 엄청 쌓아주고 계신데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사진 그 누르셔가지고 그 QR코드 따라오시면 바로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올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드리기가 뭐해가지고 그 여기에 영화 보신 감상이랑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날라서 두 분께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막 나와가지고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막 궁금하시죠?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궁금하죠. 네네네. 그러면 자산오보 화이팅이라고 하신 분께서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매체에서 다뤄진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인물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점이 흥미로웠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익히 알려진 분은 아니죠. 하지만 정약용이라는 분은 모두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의 형이라는 것을 이제 잠깐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 그분의 행적, 특히 자산오보라는 영화 제목도 생경한데 무슨 식당 이름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많고 실제 있어요 식당이. 그러니까 약전이라는 인물을 관객과 만나게 할 때 과연 무엇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 무엇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어야 한다. 그 대상은 무엇이냐? 창대다. 약전이 창대와 관계를 맺고 그 역경을 거쳐가는 과정 안에서 관객들이 약전이라는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창대라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약전을 네.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동주 때도 동주를 위해서 송몽규라는 인물을 썼는데 사람들이 송몽규의 마음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마음이 가죠. 어쨌든 뭐 그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그 빛나게 비춰주는 사람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약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창대를 신경을 썼죠. 근데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아. 적당히 썼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많이 느끼셨겠지만 영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정약전으로 영화가 시작해서 이건 창대로 끝나는 영화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 영화 미리 보신 것도 너무 선물 같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선물을 드리려고 두 분이 친필로 사인하신 포스터 1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 제가 손들어 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얘기해 주시면 바로 옆에서 포스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해 주신 자산오보 화이팅님 어디 계세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 변우한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대 발닦개라는 분께서 창대 발이라도 닦아주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변요한 배우가 생각하는 창대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사투리를 구사하는 노하우나 배울 때 에피소드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우선
창대 매력은 우선 질문 주신 창대 발닦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디인지 배우님 직접 여쭤봐 주세요. 어디 계시죠? 아유, 꽤 가까이 계시네요. 네. 우선 창대 매력은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창대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과 닮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대를 봤을 때 저랑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나이대에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어떤 불안함이나 그때도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창대가 막막하게 갖고 있던 어떤 꿈들 그리고 불안함들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고 매력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영화가 저도 봤지만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언론 시사회 때 영화를 잘 못 봐가지고 마지막을 보느라고 못 봤어요. 한 40분 정도 못 봐갖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영화 특성상 눈물이 나는 지점들이 다 개인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창대의 매력은 보는 포인트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투리는 대본을 받고 나서 바로 배웠습니다. 대본을 토대로 우선 처음에는 배웠지만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영화 보면서 약간 감탄했던 부분이 물론 그 자산어부 서문에 창대라는 인물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찾아 들어갈 디테일한 어떤 역사적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배우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그 사람이 막 정말 너무 활기차게 막 이렇게 이 영화의 힘줄이 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진짜 살아서 숨쉬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잔소리 해주시는 것도 좋고 전 잔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하죠 잔소리를? 저희 부모님이요. 아 그럼 잔소리가 멈추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 감독님하고 작품을 하면서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전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말은 사실 필요하니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른 부분으로 부담스러움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보탬 말을 하자면 꼭 이걸 칭찬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은 건데 시나리오를 물론 볼 기회는 없겠지만 시나리오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편차를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시나리오 상에서는 대사와 상황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창대라는 입장이 그 뭔가 분노와 그 안에 가득 그냥 울분과 막 울분과 뭐 억울함과 이거에 대한 짜증이 가득 섞인 신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런데 이 변요한 씨가 현장에서 감독님 인물이 너무 짜증만 내는 것 같은데 제가 인물을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조금씩 이렇게 그때 빌드업이란 말을 하더라고. 빌드업 나. 빌드업을 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야 땡큐지 고맙지 그럼. 그러니까 예 한번 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만든 캐릭터예요. 우와. 대단한 배우예요. 칭찬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뭐예요? 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저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들을게요. 글이 우선 그런. 굉장히 여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배우한테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당연히 풀어가야 되는 지점들을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맞죠? 본인의 그
실력과 의지로 다 메꿔버린 거야. 난 잔소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디렉션을 안 한다는 뜻이지 그 말은. 그러니까 다 빌드업 혼자서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온전히 이것은 변요한의 몫이다. 오. 아니 근데 영화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창대란 사람을 내가 2시간 동안 보긴 했지만 아, 저 사람 약간 뭐라 그럴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야 하고 요령을 알려줘도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깨우쳐야지 그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약간 좀 자기 주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되게 성정이 바르고 이래서 그렇지 참 이렇게 좀 어려운 길이라도 자기가 직접 가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살짝 알겠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극을 보면서 그러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인물 살갑게 느끼기가 그런 면에서 되게 살아있는 사람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또 배우님이 아까 영화 보다가도 많이 우셨다고 했는데 이런 그 사전 정보를 알고 보신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329호라는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오, 저 뒤에 계시네요. 배우님한테 전에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서울 깍쟁이 같은 모습만을 알고 있었는데 순수하고 야성미 넘치는 소년 청년인 창대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잘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이전 인터뷰에서 보니까 영화를 찍는 동안 매일 울었다고 하셨는데 영화 앞부분이 살짝 밝은 분위기고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배움이 깊어지는 즐거움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찍을 때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지 그랬다면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울지 않았는데 촬영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게 쌓이게 되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뭐 가거댁을 만나든지 풍헌 선생님을 만나든지 복례를 만나든지 그런 관계성들이 한 명 한 명씩 쌓이면서 이제 창대라는 인물의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그려질 때 그때부터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 숙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직접 막 눈물을 흘린다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계속 아련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뭐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멈출 수 없을 만큼 참을 수 없을 만큼 근데 이번 영화 보면서도 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게 참 이게 웃긴데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물론 배우마다 자기 그 연기를 위한 메소드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변요한 배우는 보니까 처음부터 종점을 정해놓고 그거를 계산해서 그 계산한 대로 가는 배우가 아니야. 그런 배우가 아니야. 끝이 어딘지 몰라요. 모르고 처음부터 한 발짝씩 가면서 아까 빌드업 그야말로 그걸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는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에 있는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 나가다 보면 평면이 입체가 되잖아요. 그 입체를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몸으로 세포로 이렇게 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약전의 빈소로 찾아 들어갈 때 그 마지막 다 촬영이었는데 그때는 창대에 차곡차곡 쌓아온 그 감정이 아침에 집합할 때 벌써 꽉 차서 온 거야. 근데 모두가 창대 눈을 보는 순간 모두가 똑같은 눈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런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촬영 날 아침에 전 스태프가 전 배우가 다 창대 눈이 돼버렸어. 왜냐면 턱 나타나는데 눈이 빨개져 나타나는 거야. 와. 근데 그건 뭐냐면 참고 참은 게 그 장면이 뭐냐면은 나주에서 그 애절량을 마치고 우이도로 잠깐 들러서 이제 상중이라는 대문을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그 뒤까지 전부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침에 감독님이 저한테 저 울지 마 눈물 흘리면 안 돼. 근데 감독님이 저 눈을 보고서 울 하면서 우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뭐예요? 감독님도 참아주셨어야죠. 네. 나도 항상 영화 찍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다 알아.
그럼 또 이 GB의 어떤 큰 제목 중 하나가 흑백영화 기획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원이란 분께서 어떤 한국 그 흑백영화는 그 보고 있으면 눈이 시리기도 한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진짜 너무 아름답죠. 장면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걸 중점에 두고 찍으셨는지 신경 쓰고 찍으셨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흑백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칼라로 또 안 보여주겠느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흑백으로 찍겠다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의상의 색깔이나 또 질감 그리고 세트의 배치, 색감 이런 걸 다 흑백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찍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물론 찍을 때 카메라는 요새 다 칼라 카메라니까 그걸 흑백으로 전환하는 거죠. 근데 원래 칼라의 색깔을 보게 되면은 불편해요. 좀 이질적이라고 이게 리얼리티가 아니지 좀 논리얼리티예요. 왜냐하면 흑백은 우리가 이제 흑백 그러면 과거의 기술이 덜 발달했을 때 있었던 영상의 표현 방식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현대는 다 칼라니까. 그런데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흑백 영화를 봤지만 여러분들은 흑백 영화를 일상에서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곧 그건 뭐냐? 흑백은 리얼리티가 아니라 환타지라는 뜻이거든요. 흑백 자체가 지나간 구시대의 영상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너더 스페셜한 특별한 환타지가 흑백이라고 저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뒤늦게. 그래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아, 감독님 왜 흑백을 찍어요? 칼라 찍 이런 얘기도 초반에 했었겠지만 글쎄 나는 모르겠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흑백으로 모니터를 다 보고 찍다 보니까 아무도 이거 왜 흑백으로 찍으라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걸 이제 맨날 모니터로만 보다가 며칠 전에 극장 큰 스크린에서 봤는데 다들 황홀했다고. 다행이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물론 현장에서 모니터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완성된 영화를 언실 때 보신 거니까 배우님도 흑백 스크린으로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배우한테도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얼굴이 보이는 그 흑백 화면 중에서 정말 약간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영화의 순간이나 이런 걸 꼽아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영화를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자산오브의 흑백 영화를 찍었지만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를 빌리면 판타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흑백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컬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처음에 딱 흑백으로 나올 때 처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 본 거잖아요. 붙은 거를. 어느 순간에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흑백처럼 보이면서 칼라로 보일 때 되게 마법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어요. 원래 다 같이 보면 순수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만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질문을 일단 해주신 지원님, 지원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네. 그 창대 발탁기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렸어요. 네, 그럼요. 그런 아이디를 가지셨는데 안 드릴 수가 없죠. 03 얘기를 드렸나요? 당연히 그 네 드렸습니다. 329호님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거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 아이디를 찾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실 그 정약정과 창대가 이렇게 맺어가는 관계 그리고 케미 같은 것들이 사실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단계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어떻게 보면 영화를 쭉 따라가게 하는 힘인데 그래서 어떤 분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배우님께서 연기하시면서 정약전,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정약전에 대해서 창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느끼고 연기하셨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드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빌드업 처음에는 뭐 사학 주연이죠. 그러지. 처음 만났을 때 경구 선배님이랑 처음에
첫 촬영이 그거였어요. 나리는 선생님은 사학지인이잖아요. 400년을 이어온 주자에서 그 신을 찍었는데 처음에 사학재인으로 보고 영화 그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학재인부터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 벗이 되는 과정이 스타트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네, 이거 찾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거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근데 제가 감독님한테 오늘 이 질문 드리려고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니까 사실 그 양반과 상놈의 어떤 계급 차이가 있었던 이 영화 속의 정약정과 그 창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벗이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물컥한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감독님 영화 자체에서 벗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관계 테마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 보면 뭐 라디오스타의 그 스타와 매니저도 그렇고 즐거운 인생들에서 밴드를 만드는 친구들도 그렇고 동주의 그 두 친구도 그렇고 박열도 결국은 후미코와 박열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산도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얘기잖아요. 감독님한테는 벗이라는 관계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영화적 주제인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뭐 비슷하다고 싶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는 또 집에서 보내는 분이 많고 또 나이 들면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 어쨌든 퉁쳐서 그냥 반반. 그러면 집에서 보내는 반은 가족과 함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반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인생의 반이 친구예요. 근데 친구의 그 간격을 어디까지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난 뭐 같은 나이 동갑이 친구고 뭐 한 살 어리면 후배야. 친구가 아니야. 또 뭐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무슨 친구야. 그 선배는 선배고 형 동생 뭐 언니 누나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 그게 없어요. 선생님도 친구고 요한이도 친구고 다 친구야.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다 친구야. 회사 사장님도 친구야. 말단 신입사원도 친구야. 저는 그렇게는 한 번도 못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잖아요.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식구잖아요. 엄마도 식구고 동생도 식구지 뭐 그냥 식구잖아. 네. 그죠? 밖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밖에 인생의 절반인 밖에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시잖아요. 한 인생이 다섯 배로 재밌어.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 한 다섯 배가 재밌어. 재밌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산오브에서는 약정과 창대가 친구죠. 딱 보면 친구잖아. 그죠? 뭐 물론 뭐 신분사회에서는 뭐 양반과 상놈이기도 하고 또 뭐 사제지간의 그런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사회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톤의 매너는 지켜야죠. 그 사회성을 무너뜨리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사회성의 건강한 긴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관계를 좋은 친구라고 해요. 너와 나는 좋은 친구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건 친구가 아니야.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한테 가장 예의 바르게 지킬 때만이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에도 무슨 얘기하지만 제가 사극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뭐 황산보는 1300년 전 이야기고 왕의 남자는 500년 전 이야기고 사돈은 250년 전 이야기고 뭐 이건 200년 전 이야기고 뭐 동주는 뭐 80년 전 이야기고 그러면 막 1000년 뭐 몇백 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인생에서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과 내 나이 차이가 많이 차이 나봤자 100살도 안 난다는 거지. 100살도 차이 안 나면 다 친구 아니야? 안 그래요? 저는 김유신도 만나보고 개백도 만나보고 연상군도 만나보고 공길이 장례 다 만나봤는데 그것도 친구인데 뭐 여기 100살도 차이 안 나는데 뭘 뭐 빠른 뭐 이거 따지고 오늘 많은 친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순간 여우리가 영화를 뭐 이렇게 뭐 공감 이렇게 좋게 보셨으면 참 고맙겠지만 어쨌든 영화 보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시간도 영화 보는 시간 못지않게 중요하고 이 시간을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느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봐. 영화를 어떻게 봤냐 보다. 여기 나가잖아요. 나가면 또 거기 가서 그 시간이 여기보다 더 중요했어야 된다고 본다고. 그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여야 된다고. 어제 아니면 아까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보다 앞으로 올 그 시간이 무조건 더 좋아야 돼. 그런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살았고 살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네. 친구. 어떻습니까? 근데 얘는 반말에 갔던. 이 질문을 해주신 분 찾았는데 광어라는 분께서 네, 저기 포스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다 친구처럼 생각하고 찍고 그게 영화 속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꾸로 배우님도 감독님을 벗으로 느끼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느꼈어요, 그렇게. 진짜요? 마이크 나오나요? 지금 네, 감이 안 와요. 아, 진짜 느꼈어요. 그 감독님은 제가 촬영하면 촬영 끝나고 나서 이거 뭐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혀 칭찬 아니에요. 그냥 경구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 팀들 전체적으로 정말 다 친구 같은 분위기로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전 젊으니까 뭐 친구라고 하지만 그 단어는 제가 아 예의 바른 친구. 네, 제가 젊잖아요. 항상. 네. 아 나도 요한이한테 예의를 반듯하게 지켜요. 아 진짜 그래요. 친구가 되지. 아. 내가 얘한테 예의 없이 굴면 얘가 날 친구 시켜주겠어? 나 팽당하지 바로. 내가 친구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의를 다 해야 된다고. 저도 말 좀 할게요, 친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으니까 좀 시행착오는 필요할 것 같은데 감독님을 보면서 그리고 뭐 선배님들을 보면서 기준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이번 작품 이후에. 네, 그럼 친구들과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아이디가 쩡이라는 분이세요. 어디 계세요? 쩡. 네, 저 끝에 계시다. 이분이 변유한 배우님을 오래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셨는데 그 변유한 배우님께서 이전 작품과는 또 다르게 이 영화 찍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신대요. 그래서 좀 밝아진 느낌이 드신대요. 그게 뭔가 더 이렇게 부담 같은 걸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드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게 영화 촬영할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셔서 섬에서 이 영화를 찍은 게 또 감독님 다른 스태프 배우들과 같이 한 게 어떤 경험이라고 남았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물어보시네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깍쟁이. 굉장히 어둡고 네, 도시 깍쟁이 폐쇄적이고 외골수에다 혼자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의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맞습니다. 많은 거를 좀 내려놓고 솔직해지고 좀 더 당당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인즉 이유는 제 뒤에 좋은 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죠, 결국엔. 그렇네요. 이게 친구의 힘인가 보다.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네. 좋은 친구는요, 친구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야. 친구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는 인간은 친구 될 자격이 없어. 친구의 제일 자격. 자기 친구의 실수를 덮어줘라.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네. 그래야 친구 될 자격이 있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예요. 네. 아름다운 사이인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거 한번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이분도 제가 아이디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슥 지나가는 걸로 보니까 그럼 이렇게 뜻깊은 영화를 찍으신 경험을 영화에 되게 아름다운 경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두 분한테 다 물어보셨어요. 뭘 사자성어? 이 영화를 찍으신 경험, 이 영화에 대한 감정을. 어느 분이 먼저 대답하시나? 어느 친구가 먼저 대답하나? 이렇게 단정 지으면 항상 아쉬움이 있잖아, 그지? 사자를 한 10개 할까? 먼저. 소중하자. 소중하자? 소중하자. 소중하자.
한 번씩 받을까요? 어, 시구처럼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우와. 행복하자. 어, 그렇지. 간직하자. 기억하자. 오. 행복하자. 어, 제가 이겼습니다. 어. 행복하자 했죠, 아까 전에? 아까 했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주죠. 기회를 드릴게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어, 아껴주자. 오, 지겠는데 내가. 이걸 청춘어람, 청어람이라고 하지? 청춘어람. 어, 갑자기요? 아, 저 사자 선물잖아. 어, 감아주자. 네. 대학지도. 어, 대학지도.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죠. 예. 오, 이 정도면 시한수는 나온 것 같네요. 멋있죠? 박수 한번 드릴까요? 어느 분이 찾았어요. 이 아이디도 사자성어로 자산어보라고 해주신 분이에요. 이거, 오, 여기 앞에 계셨구나. 이거 포스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이 올려주셨는데 이거에 관한 질문을 지금 막 올려주신 분 아이디로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다른 분들은 고미라는 영어 아이디 쓰신 분께서 그 특히나 이제 창대가 얘기해준 거를 그 정약전이 전에서 얘기해주는 그 파랑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이상향 같은 거를 집약해서 보여준 이미지라서 그 이거를 어떻게 영화적으로 상징으로 쓰신 건지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지 이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 혹시 뭐 꼭 안 읽어보셔도 되지만 자산어보 책의 서문 인터넷 치면 아마 서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창대라는 이름도 있긴 하지만 본문 본문 안에 이제 200 수십 가지의 이제 해양 생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창대가 언급한 창대가 약전에게 언급한 것을 약전이 그대로 기록한 게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계의 파랑새가 창대가 언급한 거여서 영화 안에서 약전이 창대가 말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갑오징어가 더 사실은 의미 있는 쓰임새로 활용됐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창대가 어떤 자기 인생의 욕망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문민주의 길 가겠다고 갔더니 거기서 약전이 마지막 글을 쓰면서 갑오징어를 나레이션으로 나옵니다. 갑오징어의 나레이션을 아마 자세히 새겨서 들어보시면은 창대를 은유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목을 공감하시면은 제 말에 좀 동의하실 텐데 만약 공감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다른 지점에서 또 그런 것들 채워나가면 되니까 꼭 영화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 갑오징어에 대한 서술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파랑새가 나오는데 그 파랑새는 창대가 말하기를 성게의 껍질 속에서 새가 알을 깠는데 처음에 그 새가 이제 털이 막 돋아나기 시작한 애기 새가 나오잖아요. 그거 나중에 죽었는 거 하니까 나중에 새가 돼서 날아가다. 사람들이 말하는 밤송이 새. 밤송이 새라는 건 성게가 밤송이처럼 생겼잖아요. 창대는 본대로 말한 거야. 본대로 말한 거라. 아. 본대로 말한 걸 썼. 그걸 또 들은 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밤송이 새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창대가 말하였다라고 써 있어. 그 자선어부 본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220년 전에 210년 전에 학자가 학산대 상놈은 여기 아닙니다. 신분 네. 상놈의 보잘것없는 아이의 생각과 의견을 인용해서 맞아요. 이름 다 써서 얼마나 예의발라. 그러니까 약전은 예의바른 사람이에요. 아주 까마득히 어린 후배이며 신분의 격차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책에 창대를 언급하는 정말 그렇죠. 예의 바르신 선비신 거라고. 벗으로 생각한 거 진짜. 그렇죠. 인생의 동반자지. 그 친구지. 친구예요. 너랑 친구야. 한잔하자. 이거 친구 아니야. 그건 친구 아니야. 친구 코스프레 하는 거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친구지. 네. 그래서 이분 아이디도 재밌는데 창대야 대창사조라는 분께서 창대야 대창사조라는 분께서 라임이에요 라임
장사죠.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네요. 그 이분께서 진짜 설경구 배우님이랑 같이 연기하시면서 두 분의 케미가 이 영화에 대해 아름답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연기하시면서 아 진짜 되게 기억에 남으신 그 연기할 때 느끼신 기분이나 감정이 기억에 남으시는 순간, 마음에 들었던 어떤 순간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와,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제가 너무 존경하던 선배고, 사실 처음부터 작품을 하기 전부터 같이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침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왜냐면 흥분하면 바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흥분하면 또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일이니까. 근데 이제 처음부터 사실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지만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촬영을 하면서는 처음에 흥분한 상태로 이제 너무 영광스럽게 만났더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촬영을 하면서 첫 촬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약전의 모습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 모든 것들은 제 있었던 어떤 편견,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편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그냥 약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극주인부터 스승과 벗이 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기억에 남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오랜만에 봤을 때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사실. 우실 줄 몰랐어요. 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뜨거움이 있었으니까. 근데 다시 뭔가 불지펴지는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접하 이게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귀에서. 진짜요. 이 창대야 대창사조분 어디 계세요? 오늘 저녁에 꼭 대창 드세요. 네, 포스터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 너무 거기서 진짜 흑상도 해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그거 어떻게 연습을 하신 거냐, 가장 좋아하는 생선 뭐냐 막 이렇게 막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어부에 관해서. 아니 배우님도 그거 준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내 진짜 어부처럼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뭐 노 짓는 것들, 뭐 그때 어부들이 배를 타고 노를 지으면서 부르던 어떤 노래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보고 받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조연출님이 어떻게 찾아서 또 줬어요 그 노래들을. 그 막 뭐 멸치 뭐 말하면서 뭐 왜 부를 신들은 없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각오댁 님이라고 할 뻔했어. 정훈 선배랑 같이 이제 홍어 손질이나 생선 손질 같은 것들을 배우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해내는 생활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나와 있으니까 물에서 나오고 자라고 거의 토박이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진짜 섬이에요. 태풍 불가 날씨 기후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날씨가 또 어마무지했다면서요. 비 왔다가 비 멈췄다가 막 그래요. 구름에 작년이니까. 따라 자연스럽게 묻어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섬사람의 짚신 신고 손톱 발톱에 때 끼고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얼굴 타고 하다 보면 분장이 아니었습니까? 저절로 나중에는 톤이, 얼굴 톤이 분장팀에서 이거 메이크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다 탔었어요. 검은 콩처럼. 예. 역시 그런 느낌이 살짝 묻어있긴 해요. 흑백인데 그게 컬러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변유한 사랑해라는 님께서 이거 물어보셨는데 저도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창대라는 캐릭터, 또 이 영화가 배우님한테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사랑해요. 그 저는 왜 그래? 그러니까 작품을 하면서 항상 어떠한 영감을 얻고 기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엔 너무 막 좋았다가 쓸쓸해졌다가 막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복들이.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창대라는 인물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한 게 그때 제 모습이 보이면서 좀 칭찬했어요, 솔직히. 잘하셨어요. 잘해왔고 잘 버텼고 앞으로 또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매너리즘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알아서 해치우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잘했다. 우와. 연기해 잘했다. 근데 아까 배우님이 초반에 창대가 정말 우리 모두의 어떤 청춘의 고민이 담겨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배우님이 딱 1년 반 전에 느꼈던 청춘의 고민, 배우로서 가장 젊은 치열한 고민 같은 게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런 면을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딱 너무 뜨겁게 담아놓은 그런 앨범 같은 게 되는 거네요. 아마 그걸 느끼니까 우리도 배우님의 연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문어 아이콘 해주신 분이랑 문어 아이콘 손 드셨죠? 중앙에서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실래요?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네. 그리고 변요한 사랑이님 어디 계세요? 네, 여기 빨간색 스트라이프 분이. 그럼 포스터는 준비가 더 있나? 네.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이분이 해주신 거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동주의 그도 감독님이 연출해 주신 동주란 작품도 흑백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보다 이 영화의 흑백 영상이 더 심도가 깊고 진짜 하나하나가 정말 무슨 이렇게 액자로 걸어 수묵화 그림으로 걸어서 놔야 될 것 같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감독님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다. 같은 흑백영화인 동주와 비교했을 때 동주가 흰색에 가까운 이미지였다면 자산어보는 검은색에 가까운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주와 비교했을 때 자산어보의 흑백 이미지를 어떤 면에서 살리려고 미장센을 연출하시면서 어떤 점을 신경 쓰셨는지 궁금하시다고. 동주를 흰색으로 보셨구나. 전 반대로 봤는데 네, 이게 흰색으로 보이고 동주가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공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윤동주의 삶은 공기가 흰색으로 그리기에는 조금 경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무거운 공기여서 오히려 검은색으로 저는 보이고 그 무거운고 어두운 공기 안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청춘의 시가 있기 때문에 동주가 남아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 자산오보에서는 흑산이라는 게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산을 비춰주고 있는 더 넓은 하늘과 그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맑고 밝고 희다 라고 생각해서 찍은 겁니다. 그건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공기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기술적인 면에서 또 차이가 있는데 동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를 저예산으로 찍다 보니까 이 넓은 앵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좁은 세트에서 인물을 가까이 조명도 조금 보통 영화 찍는 카메라보다 훨씬 질 낮은 영화로 찍다 보니까 검은 부분이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좀 그레인이 이렇게 지글지글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 그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두운 암울한 기에 어둠마저도 불투명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뭔가 좀 더 다른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그 다음 작품의 욕심이었으니까 좀 더 비싼 카메라를 썼죠. 자연이 다 했어. 그러니까 배우가 반하고 자연이 반했어. 감독님은 뭐 하셨어요? 심부름했지. 심부름. 원래 감독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의 각자의 역할이 영화에 잘 반영되도록 또 배우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잘 드러나도록 심부름하는 게 그게 감독의 직위 원래 그거예요.
이게 거의 끝나가가지고 극장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 다 질문이랑 감상을 너무 정성스럽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다 못 읽어드리는 거 너무 죄송해요. 네,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방금 질문, 이 질문 해주신 분 어디 계세요? 저기 이쪽에 네, 계시네요. 거의 이제 포스터 이, 예. 한 번만 더 손들어주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거의 마지막 포스터를 받게 되실 분인 것 같은데요. 그 아이디가 얼떨결에 오게 된 사람. 얼떨결에 오게 되는데 너무 진심으로 영화 재밌게 보셔서 올려주신 거 맞죠? 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영화의 처음과 끝을 바다에서 배 타는 신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영화를 얼떨결에 오셨는데 영화를 세심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약전이고 마지막에서는 창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대꾹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 진짜 수미상관을 멋지게 보셨네요. 아, 이런 얘기는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할 기회가 생기네. 아,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약장에 들어갈 때 바라보는 섬은 흑백의 흑산도죠. 그죠? 나중에 창대가 다시 들어가는 섬은 흑백의 또 칼라가 되는 자산이 되죠. 약전이 갈 때는 흑산이었으나 맞아. 약전의 마음을 담고 가는 창대에게는 자산이 된 거죠. 이걸 누가 누구예요 지금 이 질문. 얼떨결에 오신 분 얼떨결에 누구야? 저도 얼떨결에 이렇게 좋은 제가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약전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귀향을 오는 거니까 유배를 오는 거니까 이렇게 좀 동생이랑 헤어져서 슬픈 마음으로 섬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창대란 인물이 나오면서 그 정말 활기 넘치는 폭우가 보이고 막 이러는데 특히 이 어부인 창대가 물 위에서 막 물질하고 배 타고 나가는 모습이 카메라 무빙 자체가 엄청 그거 자체를 이렇게 스틸로 안 찍고 다 막 이 장면은 활기를 위해 찍은 장면이야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막 바다로 나가듯이 그 에너지가 너무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찍으실 때 되게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태풍은 다음 날인데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혼자서 물을 저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저어? 그럴 때는 뱃사람도 바다에 안 나가. 하나? 스포. 아 그래? 스포야 또? 이거 스포 아니야. 영화 봤잖아. 막 노젓고 나가는 거 기억하시죠? 버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 목선이 무겁거든요. 너 혼자서 전더 그 파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전 스텝이 거기에 줄 매달아가지고 한 30명이 카메라 밖에서 막 죽자고 그 파도를 역류하면서 밀고 나가는 걸 연기를 편안하게 지겹게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그냥 한 30명이 그 다 물에 빠져가면 누가 핸드폰 다 나중에 들어갔다 왔더니 핸드폰이 바닷물에 다들 이러고 그랬던 시입니다. 핸드폰이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진짜 보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에너지가. 그렇죠. 네. 스포일러를 걱정하시는 이제 배우님의 마음을. 네. 이게 진짜. 미안하다. 너 연기를 내가 깎은 것 같다. 이게 내가 잘못 친구의 실수를 용서해다. 저는 이미 눈을 감았고요. 맞습니다. 예. 친구의 마음으로.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다 못 읽어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그 이 방에 나중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지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해서 두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봉 전에 이렇게 먼저 와주신 관객분한테 저는 제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재밌으셨어요? 아, 같이 이렇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밖에. 근데 오늘 GV가 잡혔는데요. 어제까지 날씨가 조금 괜찮았는데 새벽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감독님은 이렇게 하셨지만 일부러 흰색 입고 왔어요, 저도. 좀 들어오지려고 같이. 고생하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만큼 어쨌든 간에 영화 보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시간이 이제 처음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 만난 거에 대해서 설레었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진짜 요새 같은 때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오는 마음 자체가 되게 그 정말 갸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시사로 영화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극한 좋은 한국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화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 같이 일어나서 인사한 다음에 뭐 박수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가실 때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